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예산의 추사고택입니다. 추사고택을 지금 방문하시면 마치 봄 종합선물 세트를 받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입구에 있는 화려한 목련들이 추사고택에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사고택 안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활짝 피어있는 매화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고택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목련들 또한 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추사고택 뒤쪽으로 가시면 수선화들이 피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뒤쪽이 정말 봄을 한가득 모아놓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사고택 뒤쪽으로 더 넘어가시면 크진 않지만 수선화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노랑노랑한 수선화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프레쉬해지고 봄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사고택은 이번 주에 방문하셔야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산에 가셨다면 꼭 빼놓을 수가 없는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의 벚꽃 명소들도 소개해드릴까 했는데요. 아직 예산은 벚꽃이 만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벚꽃들이 만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옥계 저수지부터 덕산, 도립공원 3호소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정말 계속 벚꽃이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도로를 드라이브 하시면 벚꽃을 한가득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색다른 벚꽃 명소로 저는 대흥동원으로 향했는데요. 이곳도 역시 아쉽게도 벚꽃이 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흥동원은 이 뒤에 항아리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제가 담고 싶어서 방문했는데 이곳도 역시 다음 주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풍스러운 벚꽃 명소를 찾고 싶은 분들은 이 대흥동원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벚꽃은 아직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 방문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선화 하면 떠오르는 곳인 서산의 유기방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유기방 가옥은 수선화로 가장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일 텐데요. 넓게 심어져 있는 수선화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유기방 가옥은 수선화가 심어져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넓고 또 언덕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도 훨씬 편하고 아름답게 즐길 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수선화 명소 중에서는 이곳이 가장 수선화를 즐기기에는 제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산의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계심산은 봄에 서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여행지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심산에는 아름다운 겹벚꽃들이 개화를 시작할 텐데요. 이 벚꽃보다 겹벚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계심산을 매년 빼놓지 않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특이한 점은 청 겹벚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벚꽃은 보는 게 희귀하기 때문에 이 계심산의 가장 메리트가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미읍성을 추천하는데요. 해미읍성은 그동안 도심에서 갇혔던 분들이라면 넓게 뻥 뚫린 읍성을 걸어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을 걸어다니면 정말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저는 점심 먹고 난 뒤에 산책을 할 때 이 해미읍성을 꼭 한번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수선화를 즐길 장소로 떠나봤는데요. 홍성 거북이 마을입니다. 구산사 앞에 수선화들이 가득 심어져 있는 거북이 마을은 마을 전체에 수선화가 가득 심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곳은 벚꽃과 수선화가 어우러지는 명소로 유명하기 때문에 벚꽃이 필 때 방문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아서 조금은 기다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방문하시면 이 벚꽃과 수선화가 어우러지는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모는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홍성의 또 다른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성의 일몰을 볼 수 있는 남당항입니다. 이 홍성에 있는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노을을 볼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남당항 근처는 특히 노을을 보기에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저는 오히려 갯벌이 드러났을 때가 더 매력적인 일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홍성까지 가신 분들은 일몰 시간이 다가왔다면 이 남당항에 가셔서 멋진 일몰을 구경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성 시내로 들어가면 홍주읍성을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곳 읍성은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역시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 시내로 들어가셨다면 이 홍주읍성에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이 주변을 걸으면서 홍성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각각의 읍성들마다 특징이 있지만 이 홍성 읍성은 저는 초록초록한 모습이 매력이기 때문에 이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